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 3를 맞고 맞이하는 첫 번째 스쿠스타 패스 리뷰 영상입니다. 사실 시즌 2 망했어요. 네, 그래서 시즌 3 사실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스토리는 안볼 겁니다, 저는. 스토리는 뭐 나중에 천천히 보는 게더 낫다고 봐요, 저는. 적당히만 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스쿠스타 패스. 이번에도 UR 2장, SR 2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챠는 24번째로 선보이는 스쿠스타 패스 영상입니다. UR로는 호노카 카린 이렇게 두 장이고요. SR로는 요우 노조미 이렇게 두 장입니다. 한 장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머큐터 러브 데 세킨 츄 토조 노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해석하면 꼭 러블로 접근 중이죠. 내추럴 속성 볼티지 타입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즈 네 번째 싱글의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거 일러스트 의상이 일단 메이드입니다. 메이드를 의상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블루 뉴월드 와타나베 요우입니다. 내추럴성 가드 타입이고요. 먼저 의상은 우치치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성 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워터블루 뉴월드가 한정 판매가 아니라 SR로 이제 의상을 뽑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SR로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한정 판매로 했으면 정말 난리 났어요, 이거는. 10만 원 어떻게 지릅니까,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SR 두 장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UR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입니다. 저택 안내는 나에게 맡겨. 쿨 속성 SK 타입 코우사카 오도카입니다. 먼저 각성 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11월 시즌이어서 이제 빼빼로데이가 다가오거든요. 국내선 이제 그거를 아마 인식하고 나온 것 같아요. 각성 후 상태는 약간 집사 느낌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의상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약간 대저택 집사를 연상시키게 하는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스펙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과 테크닉이 13,464로 동일하고요. 체력은 6,732입니다. 라이브 스킬 특기. 5, 5 노트 동안의 크리티컬 수치가 20%가 증가하고 발동 확률은 33% 같은 작전 멤버에게 적용이 됩니다. 패시브 스킬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개성 라이브 스킬은 자신에 한해서 라이브 종료 시까지 크리티컬 시에만 획득 볼티지의 최대치가 15%만큼 증가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부여가 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아쉽죠? 스테이터스가 SK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어필이랑 테크닉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정을 못 받습니다, 이러면. 크리티컬 보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크리는 운적인 요소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좀 아쉬운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동속성인 탓에 이제 다른 패스 카드랑 동일한 속성의 패스 카드와는 다르게 이제 밀리는 양상이 일단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같은 동작전에 크리티 수치, 그리고 라이브 동시까지 크리티컬 발동 시에 볼티지 상한 폭을 올려준다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이게 없었으면 사실 진짜 이거 이도저도 아닌 정말 이상한 카드가 될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걸로는 좀 어느 정도 위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
스테이터스가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운 카드예요. 살짝 테크닉이 한 100점 정도만 올려줬으면, 스태미나에서 좀 가져와서 테크닉을 좀 가져왔으면, 그래도 크리티컬 보정을 받으면서까지 딜량을 낼 수 있는데, 아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참고 이번 카드로 이제 뮤즈는 2차 패스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당분간은 패스 카드가 안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아 이건 정말 더 아쉬워요. 당분간 뮤즈 패스 카드가 없다는 걸 감안을 하면 많이 아쉬운 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택안된 나에게 맡겨 코우사카 호노카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카드 홀리바이올렛 액티브 독성 볼티드 타입 아사카 카이입니다. 먼저 먼저 각성 전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블 프린세스랑 약간 비슷하죠? 포지션이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진짜 개인적인 생각 말해볼게요. 지금 약간 그리스 로마시나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시나 거기 나오는 신 같아. 거기에 좀 연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로 많이 봤었는데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네요.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무려 14,916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어필력 1등인 패스 하나마루 패스 시즈쿠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전체 1위고요. 스태미너 4308 테크닉 13922입니다 라이브 스킬 특기 33% 확률로 자기 어필의 42%만큼의 볼테이지를 획득하고요. 패시브 스킬은 같은 속도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개성 스킬은 작전을 변경할 경우 20번에 한해서 자기 어플의 30%만큼의 볼티지를 획득합니다. 자 일단 스테이터스만 놓고 보면 그동안 나왔던 카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 0티어라고 불리는 카드 중에 하나인 패스 하나마루보다 높고요. 같은 속성 카드인 패스 세츠나 패스 카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카린이 0티어가 아닌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0티어를 못 내립니다 이거. 왜냐 하나마루가 왜 되는 0티어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을 올려주는데 거기다가 개성 효과를 추가로 더해가지고 어필 찬스를 성공할 때마다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0티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카린이 왜 안 됐냐, 일단은 개성이 동속성입니다. 동속성을 쓸 수 있는 곡들이 한정적이고 강제적으로 같은 속성인 액티브를 넣어야 이게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필을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라이브 스킬도 볼테이지 획득이에요. 강제적으로 작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메인덱 3장이랑 서브로 돌릴 수 있는 카드 최소 3장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6장이 필요해요. 이러면 뉴비 입장에서는 고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액티브에만 돌리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뉴비 입장에서 딱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6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3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패스카난보다 높은 스펙에 액티브긴 하지만 0티어는 아니다. 솔직히 0.5? 0.5에서 1 이 정도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물론 테크닉이 많이 높기 때문에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크리티컬률을 조금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세츠나랑 카린이랑 같은 한계 돌파를 비교하자면 이제 세츠나는 솔직히 이제 많이 티어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홀리 바이올렛 아사카 카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상으로 UR 2장 SR 2장 총 4장의 카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챠 확률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패스 호노카 패스 카린이 0.5%씩 그리고 신규 SR 노조미 요 각각 1%씩에서 각 픽업 UR 1% 픽업 SR은 2%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신장의
패스 카드는 0.022%씩에서 1.1%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 패스 확률은 2.1%, 통상 확률은 2.9%입니다. 50회를 가차를 할 예정이고요. 목표는 늘 그랬듯이 픽업 카드 한 장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스쿠스타 패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금. 일단 지난달이 말도 안 되게 좋았기 때문에 기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나. 오! 나왔어요. 요 워터블루니 월드. 요 이번 픽업 카드입니다. 처음이 좋죠. 그래도 일단 나쁘진 않죠. 난 목표를 했던 카드 중에 한 장이 나왔고요. 계속 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일단은 도분을 면했는데. 그냥 카스미 한 장. 한 장은 뒤쪽에 있으니까 스킵으로 할게요.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카스미 한 장. 그리고 한 장은 린이네요. 린. 일단 한 도분은 면했어요. 도분은 일단 면했으니까. 첫 반에 SR 한 장. 다음에 두 장.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이거 스킵. 오! 야, 그래도 두 배로 늘었어. 또 두 배로 늘었어. 자, 일단 치카 한 장. 그러면 엠마 한 장 중복이고요. 그러면 라주 란주. 그다음에 린입니다. 아, 에스, 내가 본 계정에 난주를 못 모았었구나. 아직 내가 일선 한섬에만 질렀었구나. 네, 그렇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아, 힘. 아, 다행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하죠. 이미 SR이 7장이 있고, UR도 한 장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요. 자, 가봅시다. 일단 SR. UR 8번. 있습니다. 일단, 다이아는, 다이아가 나오고요, SR은. 갑시다. 오! 아이다! 아이에요. 아이입니다. 자, 아이, UR. UR로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 패스! 네요. 패스네요. 기억이 없어요. 사실. 하도 매달마다 뽑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좋네요, 일단은. 좋아요. 좋습니다. 한 번 남았죠? 흐름 끊기면 안 돼요. 일단 올라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그렇죠. 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네요. 좋습니다. SR 한 장, 두 장, 네 장, UR 한 장, 그리고 UR 한 장. 아, 좋네요. 흐름 좋아요. 한 번 더 지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다음 달에 젤러야 되니까. 절제를 하죠. 1번, 2번 SR. 이렇게 했고, 8번에 안낭. 있네요. 어레? 또 아인데? 뭐지? 뭐지? 잠깐만. 아이가 두 장이나 나왔다고? 일단, 오! 한 장 더 SR 픽업. 좋아요. 아, 이 정도면 뽑을 거 다 뽑았어. 이 정도면, 뭐,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 좋아요.
마지막은 카난입니다. 일단 목표치는 충분히 채웠네요. 요알도 일단 아이가 나왔고요. 용궁아이. 용궁아이죠. 아 좋아요. 그리고 목표를 했던 노조미 나왔죠. 모교토 노조미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가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총 50회 중에 UR 2장, 픽업 SR 2장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달이랑 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일단 SR로는 노조미 요 두 장 모두 획득을 했고요. UR로는 아이만 두 장입니다. 아이만 두 장인데 패스 한 장, 통상 한 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손해보는 거 없이 지난달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픽업 패스 카드는 안 나왔네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호노카도 스펙이 스탯이 아쉬웠고 좋은데 아쉬웠고요. 카린도 스펙이 괜찮은데 개성이 약간 아쉬운 약간 뭔가 2%씩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노카는 스테이터스 문제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면 카린은 개성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각각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50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의상도 괜찮고요. 이렇게는 그나마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뮤즈는 끝났고 아쿠아가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패스 2차 한 장 남았고 니지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장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석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석 달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 이제 슬슬 불안합니다. 하나마루가 나온 날로부터 이제 반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슬슬 불안합니다. 뭔가 인플레이션이 슬슬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나온 니지동 신멤버에 대한 카드 미아 란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스펙을 내려고 하는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UR이 한 장도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마지막에 하겠죠 시기상. 다음 달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